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왜 나와 있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차량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이 두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 준대형 SUV 두 대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 대형 아니었어? 아이, 대형 아니라고. 네이버에 모하비, 팰리세이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대형 SUV라고 나오는 항목이에요. 사실 대형까지는 아니지. 왜냐면 이 두 차량은 준대형이긴 하지만 재원상 5m가 안 되는 차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대형 SUV로 분류되는 차량들이고, 국산 SUV 중에서 가장 큰 차량 두 가지 모델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요 두 차량이고. 왜 타오는 빼는 거야? 쉐보레 국산 아니야? 수입이에요, 수입. 쉐보레는 이제 수입하는 모델들이 정말 많고, 타오, 뭐 트래버스 이런 차량들은 전량 수입이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이제 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으로 준대형 SUV라고 하면은 모하비, 팰리세이드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 팰리세이드, 모하비 이 두 차량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두 차량은 신차가도 거의 비슷해요. 에이, 모하비가 훨씬 비싸지.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이 두 차량이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인 플래티넘이 4,700만원 정도였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3,000만원 후반 요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차량의 신차가는 동일합니다. 얘도 4,900만원 정도 되고요, 팰리세이드도 4,900만원 정도로 거의 동일해요. 그거 외에는 사실 모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차이점입니다. 구동 방식, 엔진 구성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모두가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두 차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의 차이점이 있고 어떤 차량을 샀을 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내가 차량을 잘 샀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하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 4,900만원 정도 됐고, 그리고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말했던 플래티넘 트림입니다. 플래티넘 트림에서 옵션을 사실 몇 개 안 더한 낮은 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 키를 한번 보면요, 뭐 전형적인 기아 키처럼 생겼죠. 2019년도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옛날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차 키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죠. 2000년도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사골 중의 사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하비가 굉장히 좀 독특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기아에서 독자적인 엠블럼을 사용하는 모델이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 스팅어 있죠, 스팅어. 모하비 같은 경우에도 기아 엠블럼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러스도 있었어. 오피러스 단종됐잖아요. 스팅어도 단종됐거든. 아, 스팅어는 후속이 나올 예정이에요. 예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스팅어 단종 안 됐어요. 후속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아 동그란 엠블럼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기아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약간 상남자식. 모하비만 놓고 봤을 때는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와이드하고 바닥부터 이 위쪽에 있는 이 지상고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 그 SUV를 생각할 때 나오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디온 프레임의 장점이 뭐야? 바디온 프레임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바디 형식의 차량보다는 튼튼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 바디온 프레임의 프레임들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끌고 나간다든지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기아 모하비, 렉스턴 요 정도 차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사용한 SUV는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면부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죠.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V6 디젤 단 하나의 엔진만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엔진룸 꽉 찬 거 봐라.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후륜 구동 기반 4륜 구동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풀타임 4륜 구동 SUV입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플래티넘부터 4륜 구동이 기본적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조건 4륜 구동으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모하비의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러나 있죠.
가디온 프레임에 257마력짜리 V6 엔진에 거기다가 풀타임 4륜 구동까지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상남자의 SUV 이런 느낌이 좀 가득하잖아요. 야, 정통 오프로더네. 그러니까.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의 약간 낡은 옛날 느낌을 전부 다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실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브 타입의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열선 통풍 미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죠. 예, 옵션이 높지 않은데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네. 그럼요. 2019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HDA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핸들 차로유지 보조, 차간거리 조절하는 이런 버튼들 핸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인승 차량이지만 차주분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6인승, 7인승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캡틴 시트로 돼 있으면서 2열 캡틴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데 운전석에 앉아서 이 앞을 봤을 때 차가 워낙 높으니까 버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 앞쪽이 약간 모아져 있는 듯한 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탱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전면부에 있는 옵션들만 봤을 때는 사실 팰리세이드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열 공간 그리고 3열 트렁크 공간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공간이 진짜 넓긴 하다. 어? 이 헤드룸도 그렇고 지금 뒤쪽에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아이를 키우셨던 분인가 봐. 아이가 여기 뒤에 앉아서 뭐 뽀로로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이 태블릿 거치대를 사용하고 계시네. 트렁크 부분도 한번 보면요. 전동 트렁크 같은 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네. 2열까지를 굉장히 넓게 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유롭게 앉아서 여기서 뭘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는데 근데 한 가지 팰리세이드랑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930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살짝 더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와 가장 큰 차이점 V6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 디자인이 좀 더 상남자스럽다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차의 지금 현재 가격인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모하비가 어느 정도 시세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019년 10월식에 주행거리가 5만 킬로가 살짝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신차가가 4,900에서 지금 가격이 3,15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2천만 원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와, 근데 3천만 원 초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차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신차로는 스포티지도 약간 힘든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렌토는 당연히 못 사고. 모하비가 감가가 많이 돼서 가성비가 좋아 보이네. 그쵸, 3천만 원 초반에 모하비라고 생각하면은 가성비가 지금 되게 좋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 4,900만 원 정도일 때 4년 정도 타고 주행거리가 한 5만 킬로 정도 언저리가 되면은 중고가로 내려왔을 때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 가격에 형성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8 가솔린이나 2.2 디젤 같은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3천만 원 초반대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하비나 팰리세이드나 중고시장으로 왔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모하비는 높은 트림이 아니었고 팰리세이드는 높은 트림이었는데 옵션은 거의 비슷해?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모하비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아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해도 옵션을 많이 넣어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브랜드의 가장 큰 SUV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트림은 옵션이 조금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옵션을 조금 추가해야 가장 낮은 트림의 모하비와 비슷한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이전 모델이라서 그런지 차키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팰리세이드 차키가 아반떼랑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디자인부터 한번 보면 멧돼지가 순해 보이네. 그렇죠. 이 멧돼지 디자인이 모하비랑 놓고 보면은 굉장히 순해 보이게 바뀌어버립니다. 팰리세이드는 모하비와 좀 큰 차이점이 있죠. 유니바디 형식으로 돼 있어요.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도시명 SUV로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모아비보다는 살짝 낮은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엔진룸 안에도 있죠.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가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뭐 2.5L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결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팰리세이드는 3.8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 이렇게 두 가지 엔진 트림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얘는 3.8L V6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3.8L V6 엔진을 탑재했는데 엔진룸이 좀 남죠? 워낙 큰 차량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아니, 모아비는 꽉 차 있던데. 모아비는 되게 꽉 차 있긴 했지. 팰리세이드는 2륜 구동과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4륜 구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구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아비는 후륜 구동 기반 4륜 구동이라고 했지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 2윌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하면 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나긴 하죠. 그리고 디젤 모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4기통 2.2L 디젤을 선택할 수 있고 모아비는 6기통 디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살짝 아쉽긴 해. 근데 그런 아쉬움은 사실 실내로 가면 좀 많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 열면 그 아래쪽에 도어 스팟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런 화이트 톤의 실내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화이트하면 돈 더 받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인테리어 돈 더 받는 건 제네시스밖에 없어. 그리고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현대하면 볼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죠. 실내 디스플레이가 모아비보다는 살짝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 이거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관련해서 는 모아비랑 동일합니다. 팰리세이드도 구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HDA1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 차량이거든요. 2열에서는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로 왔을 때 6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팰리세이드만 그러냐? 그거는 아닙니다. 모아비도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저 차량은 이제 5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2열 통풍 시트가 빠진 거지만 모아비도 6인승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모아비보다 전장 길이가 좀 더 길다 보니까 실내에 딱 앉았을 때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얘는 파노라마 루프도 들어가 있네. 그러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여기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분부터 바깥으로 나왔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헤드가 이렇게 닿네.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꼿꼿이 서서 딱 앉을 수가 있었는데 팰리세이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트렁크 공간 관련해서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죠. 전동으로 3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비는 전동 3열 안 들어가? 모아비는 6인승을 선택했을 때 3열에 2인승을 뭐 펴고 접고 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전동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옵션은 팰리세이드가 살짝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모아비, 팰리세이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아비도 3천만원 초반, 팰리세이드도 3천만원 초반으로 비슷한 가격, 비슷한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신차가도 4,900, 4,900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팰리세이드를 선택해야 될지 모아비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차량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뭐 V6 엔진, 바디온 프레임, 후륜 구동 기반의 풀타임 4륜 구동 이런 식의 주행에 관련된 장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V6 엔진이 있기는 하지만 가솔린에 한해서고 디젤은 4기통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주행 방식도 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옵션이 살짝 더 풍부하고 전장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 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차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데 우리 PD님은 무조건 모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 두 차량이다 보니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어떤 차량을 선택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지금 리본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3월에 LG 스탠바이미 고 그리고 문화상품권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구독만 하면은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 보정 댓글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